30년 전 떠나보낸 남편의 유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개장을 할 때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같은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춘 씨는 지난 3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30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떠나보낸 남편의 산소가 어지럽게 파헤쳐져 있던 겁니다. 남편의 유골도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처음에 파여졌을 적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무슨 이런 일은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나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고. 다행히 당시 상황을 목격한 마을 주민을 찾아냈지만 그들에게서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씨가 남편의 산소를 찾기 며칠 전 처음 보는 남성 두 명이 찾아와 지인으로부터 조부모 유골의 화장을 부탁받았다며 산소를 개장했다는 건데 목격자들의 이야기대로라면 그들이 엉뚱한 묘소를 파헤쳐간 겁니다. 목격자에게 이게 우리 이거 쌍묘라고 하면서 이거 화장을 시켜야겠다고 오늘 그러면서 파가지고 가더라 이거죠. 실제로 이 씨 남편 산소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산소가 있어 차고에 의한 개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골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지만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법적 절차인 산소 개장 신고를 했나 관할 행정기관에 알아도 봤지만 사건을 전후에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녀들도 다 직장이 바빠서 여기에 이렇게 매순간 오고 가지는 못하지만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이 편하지 않고 저희들도 이를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지금. 남편과 사별한 지 올해로 꼭 30년째를 맞는 이상춘 씨는 남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유골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CJ 뉴스 이태현입니다.